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책 최소 3권 완독하기입니다. 네, 인문학적 소양도 쌓고 세상에 보는 눈을 넓히는 데에는 책만한 것이 없을 텐데요. 학계 중에 과제나 팀플, 인간관계나 알바 등 과로로 상한 몸과 마음을 독서와 같은 정적인 취미로 내면의 평화와 함께 양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방학 때는 무조건 푹 쉰다 하는 대학생들은 겨울방학 계획을 빡빡하게 세우는 것보다는 힐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텐데요. 독서는 힐링형 취미로 아주 딱이는 만큼 푹 쉬고 싶은 힐링형 대학생들은 개강 전에 책 최소 3권 완독을 추천드립니다. 책 최소 3권. 네, 그런데 방학 동안 네. 뭐 두 달 정도 되니까 3권 네. 정도 완독하는 건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다라는 한 달, 생각이 좀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네, 지금부터 한 달 정도 남았어요. 네, 지금부터 남았으니까. 이제 3권. 네, 맞습니다. 3권이면 한 일주일에 한 권 정도씩. 네. 그렇죠. 그래서 추천해주고 싶으신 책 있으신가요? 아, 저는 네. 요즘 네. 이제 원칙이란 책 읽고 있는데요. 원칙이요. 좀 두꺼워서 이게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 한번 완독해 보실 것을 네,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까지 읽고 있어가지고. 우리 나연 씨만의 스스로의 원칙이 있으시다고요? 어떤 게 있으세요? 제 원칙은 네. 진심을 다하기. 아, 좋은 원칙이네요. 그러니까요. 원칙. 네, 4위로 가볼까요, 네. 바로? 네, 4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요. 바로 여행입니다. 대학생 때만큼 여행 다니기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추억도 만들고 역사, 문화 지식까지 쌓을 수 있는 것도 여행만한 것이 없는데요. 캠퍼스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서 더욱 넓은 세계를 접한다면 새롭게만 느껴지는 감정과 함께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정말 매력적일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행지마다 느끼는 소중한 감정과 생각을 노트나 SNS에 기록해두는 건데요. 이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아서 개강 이후에 지칠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면 학기 중에도 여행을 통해 얻은 것들을 다시금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니, 2부에서 여행 박사에 대한 기업 소개를 하고 왔는데 네. 또 베스트 4위가 또 여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진짜 그 대학생들 때만 네. 할 수 있는 그 배낭여행이나 무전여행 같은 맞아요. 거 그런 거 좀 해봤을 걸. 해봤으면 좋았을 걸 이런 네. 생각 하게 요즘은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뭐 한 달 살기 이런 게 유행이에요. 막 큰 돈 들이지 않고 진짜 현지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자. 3위 가볼까요? 네,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요. 바로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다들 설 명절에 맛있는 음식들로 체중이 늘었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지금부터 운동한다면 개강 전까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이뿐만 아니라 운동은 꾸준히 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방학만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요. 처음에 너무 큰 목표보다는 근육 1kg 증가 등 목표를 잡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베스트긴 하지만 특히 저는 요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요가는 명상도 포함된 운동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스트레스가 감소하니 힐링형 운동으로 정말 딱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즘 가장 교육 씨가 네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동. 오늘도 합니다. 네, 오늘도 단백질 쉐이크를 딱 챙겨왔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근육질 몸매를 원하시나 봐요. 이렇게 좀 포만감을 좀 하고 밥을 좀 적게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아, 아니 네. 여기서 공약 하나 하세요. 뭐 근육량 몇 킬로 증가하면 뭘 하겠다. 아 그렇죠. 그러죠 뭐요. 뭐, 네네네. 저기 뭐 한 3kg 정도 빼면 제가 댓글 남겨주시는 분에 한해서 네. 제가 뭘 보내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입던 티셔츠? 아 네. 아무도 댓글 안 남길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2위 가볼까요? 2위 뭔가요? 알겠습니다. 네, 2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요. 바로 취미 만들기라고 합니다. 혹시 취미 특기칸 채울 때 멈칫한 경험 있진 않으신가요? 맞아요, 맞아요. 경쟁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 사회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대학생뿐만 아니라 회사원들도 취미가 없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갑자기 어떤 취미를 시작해봐야 하나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에 추천하는 방법은 처음에 원데이 클래스 등 부담이 적은 것으로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이후에 본인에게 맞는 활동을 취미로 만들어보는 건데요. 저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번 방학 때 꼭 취미를 하나쯤은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어도 나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방학 중에 알아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네, 취미 만들기가 2위인데요.
어, 교육 씨는 이제 어떤 취미? 아, 저요? 저 배드민턴 아닌가요? 배드민턴도 있었고 네. 독서. 어. 아,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사실 저한테 다 좀 하고 싶었던 것들이라서 살 빼기, 뭐 운동하기, 취미 네. 만들기 어. 이런 것들. 어. 혹시 교육 씨가 네. 쓰셨나요? 그러면 이거?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니죠? 저기 네. 작가님이 쓰셨어요. 맨날 레고 만들기 좋아하시는 그분. 자, 우리 지 씨는 어떻게? 뭐가요? 어떻게 좀, 어떤 취미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저의 취미는 네. 모든 분들이 아마 지금 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 네. 집에 있기? 두부? 아, 두부와 시간 보내기도 아. 있고 아, 아니면 두부를 보내기. 무릎에 이렇게 앉혀두고 책 읽기 뭐 아. 이런 것들 어, 봤던 것 같아요. 그 두부 앉혀놓고 책 읽는 그 아, 영상 아, 맞아요, SNS에 맞아요. 올리셔서 두부는 이렇게 저를 올려다 보고 두부의 의사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두부가 와서 앉는 거니까 아, 이거는 네. 두부도 좋아하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두부의 취미도 그거인 걸로 하는 걸까요? 두부 취미는 엄마 쳐다보기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부의 취미까지 네, 한번 알겠습니다. 알아봤고요. 이제 예. 대망의 1위 어, 뭔지 살펴볼까요? 1위 뭔가요? 네, 대망의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요. 바로 스펙 쌓기라고 합니다. 아, 단순히 취업을 희망하는 직무의 네. 필수 자격증을 따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교적 여유로운 시간이 많은 방학 때는 영어 이외에도 특별하게 매력을 느끼는 외국어를 배워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따분한 방학은 거부하는 분들께는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등으로 캠퍼스 인맥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스펙을 통한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취업 준비할 시기가 되면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자신을 위한 스펙을 쌓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귀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갑자기 현실로 네, 돌아온 느낌. 1위는 네. 네, 현실로 와서 이제 스펙 쌓기가 방학 동안 해야 될 베스트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좀 대학생 시절에 네. 혹은 뭐 취준을 할 때 혹은 뭐 대학교 갔다 와서 뭐 좀 남는 시간에 네. 해봤으면 했었는데 못했 좀 아쉬운 거. 오늘따라 말이 잘 안 나오죠, 이렇게? 그렇네요. 네. 특히 지수 씨를 볼 때마다 명절 자꾸 끝에 네. 부분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왜 그럴까요? 네. 명절에 네.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요. 아, 먹어요. 그런가. 네. 그렇군. 그렇습니다. 어떤 저는 게 있으세요? 네. 이 중에서는 여행을 좀 꼽고 싶은데 아. 저는 뭔가 여행을 어릴 때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기회가 와도 선뜻 좀 뭔가 나서는 게 약간 좀 어렵더라고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긴 한데 네. 시간이 좀 여유로울 때 많이 다녀보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어떤 여행지 가고 싶으세요? 저는 미국? 미국? 가보고 싶어요. 네. 왜 웃으시죠? 왜 웃으세요? 아니, 뭔가 지수 씨랑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네, 약간 좀. 미국 가서 햄버거 먹기. 미국 가서 네. 햄버거 먹기. 그럼 교욱 씨는 어떤 네. 거 못해봐서 후회가 되나요? 저는 동아리 활동하면서. 아, 배드민턴 동아리? 아니요, 통기타 치고. 통기타요? 잘 어울려요. 내려오는 바람 하면서 막 모닥불 쬐면서 너도 지금 듣고 있니? 막 이 공기 너무 상쾌하지 않니? 막 이런 것들, 낭만. 네.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라겠고, 나연 씨는. 네. 아, 저는 네. 대학생 시절에 너무 이렇게 늘. 공부만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그 뭐지? 좀 네. 놀러 다녔던 기억이 많아서 이제 진짜 대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도서관에서 이렇게 한번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하고 나셨어요? 이제 뭐 친구들이랑 뒤풀이 하고 네. 지금 연락하시는 분 없죠? 아, 맨날 주말마다 혼자 계시길래 네, 저 아직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방이 정도. 있어요, 단체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리액션 네. 담당.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 지수 씨는 여행을 그리고 교육 씨는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 저는 낭만. 공부하는 거.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방대한 이야기들 다섯 가지 알짜배기로 전해드렸습니다. 별별 랭킹 쇼 다음은 어떤 주제일지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지수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